일단 지도부터 먼저 보도록 하죠. 현재 보고 있는 지도 두 개는요, 레바논 지도입니다. 레바논은요, 참고로 이스라엘 북쪽에 있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왼쪽 지도 보시면, 작은 글씨로 이스라엘이라고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시면 다양한 색깔들의 분포도가 보이는데요, 종교 분포도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초록색인데요. 이 초록색이 바로 보시면 무슬림의 쉬엣, 이제 쉬아파가 되겠습니다. 쉬아파가 분포하고 있는 곳이 초록색인데요. 주로 레바논 남부 그리고 북동부의 일부 지역, 상당한 부분이죠. 여기를 현재 이슬람 쉬아파가 거의 지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가 보면은 헤즈볼라의 컨트롤 지역이기도 합니다. 즉, 헤즈볼라는 이슬람 쉬아파지 않습니까? 이란의 주요 세력인 백성들, 그러니까 국민들도 많이 믿고 있는 이슬람 쉬아파 같은 계열이라 볼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많이 들어와 있고, 이들은 이란의 백을 받고 있는 그런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물론 헤즈볼라가 그 레바논 나라 안에서 정치 정당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마무시한 존재긴 하죠. 하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다른 종교, 레바논 내에서 다른 종교도 뭐 민병대가 없다는 건 아니고요. 참고로 뭐 기독교 쪽도 민병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같은 이슬람이지만 다른 이슬람 분파인 이슬람 수니파 쪽도 민병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슬람 그 시아파가 헤즈볼라의 그 지배를 받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러하죠. 오른쪽 지도가 이제 헤즈볼라 분포도고요. 왼쪽에 초록색이 이제 이슬람 시아파 분포도인데, 거의 헤즈볼라와 이슬람 시아파 분포도는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죠. 아무튼 이스라엘과 접해 있는 곳은 대부분 헤즈볼라와 이슬람 시아파와 어떻게 마주하고 있는 지역이죠. 이런 것들을 좀 배경으로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참고로 왼쪽 지도 계속 보시면, 이슬람 수니파 같은 경우는 좀더 동쪽에, 그리고 남부에 산발적으로, 그리고 북쪽에 좀 분포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좀 보시고요. 여기는 기독교인도 있거든요. 마룬파가 이렇게 중북부에 좀 분포가 되어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베이루트가 수도지 않습니까? 여기는 다양하게 섞여 있습니다. 뭐 수니파도 있고, 뭐 기독교도 있고, 이렇게 뭐 쉬아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